저는 대구 가고 싶은 거.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. 지금 가고 싶은 데 한 개도 없어요. 아, 그럼 일본 말고 가고 싶은 나라. 호주, 한국, 미국, 대한민국. 가고 싶은데요? 네. 저는 후쿠오카 가보고 싶은데. 저 도쿄 가봤고 후쿠오카 가봤고 오사카 요번에 친구들이랑 가요. 어, 진짜요? 네.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? 다 비슷비슷했어요. 비슷비슷했는데 저는 후쿠오카 가 온천 좋다 해가지고 온천 하러 한번 가보고 싶어요. 이거 한 번만. 제가 가고 싶은데요? 네. 삿포로 한번 가볼까요? 아, 삿포로. 삿포로에서 네. 뭘 제일 보고 싶어요? 온천하면서 눈 쌓인 산. 맥그랜드. 혹시 이 네 군데 중에 가본 데 있어요? 오사카 갔다 왔고 이번에 후쿠오카 가보려고. 오, 후쿠오카에 뭐가 유명해요? 아직 모르겠어요. 아직 모르죠. 온천. 가고 싶네요? 네. 삿포로. 지금 모든 선수들이 삿포로를 접근하고 있어요. 아, 전 세계 다 가봤어요. 아, 그래요? 삿포로만. 삿포로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것은? 맥주 축제. 맥주 축제. 와이프는 가봤다 그랬는데. 오. 저는 대구 가고 싶은 것.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. 지금 가고 싶은 데 한 개도 없어요. 아, 그럼 일본 말고 가고 싶은 나라. 호주, 한국, 미국, 대한민국. 아니, 한국 말고. 영어권, 영어권. 호주, 미국. 영어 좀 이렇게. 아, 나 호세랑 거기 가자 그랬어. 한국. 한국. 호세나 미국. 한국 말고 가고 싶은 곳. 도쿄. 도쿄. 오사카. 저 오사카. 저 도쿄. 도쿄 이유는? 저 도쿄 여기 도시잖아요. 아, 그 제일 화려해서. 아, 제일 화려해서. 저 수도에서. 어, 삿포로. 한 번 안 해. 아치. 삿포로. 삿포로에서 뭐 제일 보고 싶어요? 알아봐요. 응? 어디 가고 싶냐고요? 네. 저 삿포로. 삿포로에서 뭐 하고 싶어요? 온천. 재성 선수는 그 일본 음식이 좀 입에 맞는 편이에요? 아,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두 군데는 가봤고 네. 여기 두 군데 안 가봤거든요. 네. 네, 아, 여기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여기가 한번 가고 싶어. 여기 눈 많이 오는 데 아니에요? 네, 맞아요. 눈 축제가 유명해요. 겨울로 원래 안 좋아해가지고. 아, 진짜요? 죽음도 별로 안 좋아. 삿포로. 삿포로에서 뭐 하고 싶어요? 삿포로 너 원천 엄청 좋다는데. 맞아요, 맞아요. 원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. 그럼 눈은 별로 안 좋아해요? 눈이요? 네, 눈 축제가 유명한. 눈 보는 것만 좋아해요. 보는 것만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뭐. 감사합니다. 네. 지겠어요 이제 일본. 다른 나라 없어요. 삿포로 일본이. 네, 삿포로 일본. 가면 있어요. 오키나와 왔을 텐데. 가고 싶은데 있으세요? 가고 싶은데 여기 없으시면 다른 나라 가고 싶다고 하셔도 돼요. 너 여기서 저 제가 오치는 것 같은데. 일본이 삿포로 눈 엄청 많이 오는데. 진짜 재밌다. 재미라도 있던가. 아네 각자 어디 가고 싶어요? 하나 선택해 주시죠. 삿포로요. 왜요? 이유는요? 빨리 가고 싶어요.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. 아, 진짜요? 후쿠오카도 일본이에요. 와, 나 반대 것 같아요. 편집. 아, 어디 가고 싶어요? 오사카. 이유는요? 날씨가 좋아 보이지. 이유는요? 일본 수도잖아. 이유는요? 같은 대답 안 돼요. 토끼 타고 있잖아. 야, 그런 방송 아니잖아요. 방송이잖아. 윤호 선수는요? 저요? 일본 싫어졌어요. 그럼 일본 말고 어디 가고 싶어요? 유럽. 유럽? 네. 어, 권호 선수? 네? 고르셨나요? 아, 몰랐죠. 어디? 제가 후쿠오카요. 후쿠오카? 네. 나 원래 이 시즌 끝나고 도쿄 가기로 했었거든. 취소해야 될 것 같아, 진짜. 그냥 오사카요. 오사카는 왜? 옛날에 한번 갔는데
유니버셜도 가봤고 가봤는데 한 번 더 가고 싶어요. 여기 중에 가고 싶은 곳을 고르시면 되고요. 다 가고 싶은데. 아, 통하지 마. 가고 싶다. 여기 가기 많이 싫다. 근데 여기는 일본이에요. 아, 일본이요? 아, 일본이요. 왜냐면 사포로. 사포로 일본이에요. 요즘 겨울에 비 시즌이잖아. 보기 싶어. 근데 공도를 쳐체는 어떻게 있어요? 형 공부라니까. 그래서 오사카, 도쿄. 나 삿포로. 어? 왜요? 다 이유는요? 아, 다 가봤어요? 그래서 삿포로. 이유가 있어요? 눈을 좀 좋아해요?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는데. 근데 이게 뭔데? 몰라, 여기가 몰라. 이게 진짜 일단 치러가야 돼. 남아. 전 삿포로. 이게 뭐지? 진행 딱 뭐야? 아니요? 북극관 더 할 거고. 좀 보고 싶을 것 같아. 설명 했잖아, 네가. 더 가고 싶다니까. 카메라 보고 얘기해주면 돼, 근데. 아, 그게 알았어? 네. 저는 후쿠오카요. 인스타로 봤는데 이쁘더라고. 후쿠오카는 어딘데? 사진을 왜 찍었는지 모르겠지. 알아요. 설명을 너무 이뻐가지고. 후쿠오카는 어딘데? 일본이요. 도쿄는? 일본이요. 아, 일본이라니까? 여기 수도래요. 수도야? 네. 일본의 수도. 모르셨죠? 뭔데 이거? 뭐가 이거? 에펠탑. 에펠탑이 도쿄에 있어? 저 조용해요. 이거는 이거 안 캐릭터 하기 전에 얘 지식 이거 이 도쿄에 에펠탑 있어? 아 이거 도쿄탑이래요? 탑? 이 탑 이름이 뭐예요? 도쿄타워. 도쿄타워 맞잖아요. 도쿄탑이라면 최순식이라서 줄임말이죠. 뭐라고? 최순식 타워가 요즘은 M 체육하지 않나? 최순식이 뭐야?